조계종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전 중앙종회 의원, 정토사주지 법원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요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포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정연선 기자입니다. 군포교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주도할 조계종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중앙종회 의원이자 성남 정토사주지 법원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법원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군포교 활성화에 진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출가자 문제에 있어서는 군 장병들이, 장병 출신들이 불교를 접하고 출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 장병들을 잘 이렇게 전포교해서 불심을 고양시키고 그로 인해서 출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부장 스님께서 그 점에 역점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종특별교구는 지난 15일 제1차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군종특별교구장의 법원 스님을 단독 추천했습니다.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임명된 법원 스님은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군종교구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구 구성원들하고 좀 잘 소통을 해서 화합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 그런 화합을 통해서 원장 스님 말씀처럼 이제 그 전법에 진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구를 한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을 맡아 1년 동안 군포교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던 법원 스님은 호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중앙종회 의원과 부의장, 종립학교 관리위원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종단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법원 스님은 청년전법이 종단 핵심 과제로 떠오른 지금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군포교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총무원장 스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책임감을 느끼고 현재 이 군포교가 많이 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상화시키고 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군종교구는 교구장 임명식 후 종단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에 천만 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법원 스님의 임기는 4년이며 취임식과 55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국방 컨벤션에서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